안녕하세요. 펄퍼커션 아티스트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언박싱도 하고 간단한 소개도 해볼 겸 공모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아, 이 제품은 예전에 이제 토킹 드럼이라는 교재도 내셨던 헬수스 디아지라는 또 펄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모델. 나무는 오크나무입니다. 오크나무. 근데 색깔이 특이하죠. 아주 묘한 색이에요. 질감은 이렇게 매트한 질감입니다. 가죽은 소가죽. 자, 이번에는 콩가입니다. 콩가. 총 세 가지 사이즈고요. 키는 30인치. 스탠다드한 사이즈입니다. 짜잔. 특이한 거는 이 하단에 이 에어홀.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일반 콩가에 구멍을 뚫어서 많이 했대요. 왜냐? 바닥에 놔두게 되면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꺾어서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소리도 부드럽고 색깔은 뭐 동일 색상입니다. 공연장에서 보면 되게 묘한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펄 제품이 공연장에서 보면 되게 이쁜 색깔로 변해요. 또 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 요 튜닝 러그. 최초 적용된 시스템인데 가죽을 교체하기 위해서 헤드를 빼게 되면 이 러그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옆으로 꺾여서 서 있게 돼서 헤드 교체할 때 아주 편합니다. 가죽도 똑같은 물소가죽, 소가죽이고요. 자, 나머지 세 개도 같은 거고 다음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마크 퀴뉴네스의 시그니처 팀벌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모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연 때 쓰는 모델이에요. 스틸 쉘에 보이시죠? 탑 튜닝으로 되어 있어요. 탑 튜닝이 뭐냐? 드럼처럼 위로 튜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보신 분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 팀발레스 헤드는 그냥 드럼 헤드 끼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는. 뭐 따로 구입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무게도 적당히 가벼워서 저같이 자주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거 서비스를 주네요. 또 이 악기의 특징은 셋업이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올리고 얘를 그냥 끼우시고 이 카우베 홀더도 이렇게 조절, 앞뒤로 조절이 되고 끝! 이번에는 간판 모델입니다. 젬베 12와 2분 1인치 파이버 글라스 젬베고요. 헤드는 염소가죽입니다. 보타 헤드. 무게도 가볍고 내부치기도 좋고 PC3000TW 이게 뭐냐면 더블 콩가 스탠드입니다. 더블 콩가 스탠드. 악기를 가져가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스탠드가 없이 바닥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커서 치는 걸 좋아해서 이 더블 콩가 스탠드를 애용했어요. 근데 단점은 무겁거나 아니면 또 가벼운 걸 쓰면 많이 흔들리거나 그랬는데 아주 획기적인 애가 나왔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뿔처럼 달려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면 보통 콩가에는 플레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싱글 스탠드가 아니고 이런 더블 콩가 스탠드 쓸 때 여기다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사이즈를 맞춰놓으면 셋업을 하시고 샷 올리면 간편하게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봉고 스탠드입니다. 펄 봉고 스탠드가 살짝 불편했던 점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 보완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끈이 있어서 끈도 엄청나게 두꺼웠네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땡기면 이거 아주 편하네요. 자, 다음은 퍼커션 테이블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흔하게 볼 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퍼커셔니스트들은 많은 악기를 셋업을 하니까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탬버린도 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걸 수가 있고 테이블 따로
유니버셜 렉 따로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 앞으로 사용하면서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하고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좋아해요. 왜냐면 어떤 공연에 얘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색깔, 비주얼, 근데 펄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컬러가 너무 이뻐요. 그게 연습실에서 썼을 때랑 공연장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아예 완전 다른 깜짝 놀라게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서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브랜드입니다. 펄 퍼커션의 장점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좀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치기에도 너무 좋게끔 나오고 항상 연주자 입장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연주자의 시각으로. 또 편하게 세팅이 되게 여러 각도로 나와요. 그리고 부품도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 저는 또 조이콩가 랩이라는 타악기, 드럼, 퍼커션 리페어샵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리, 개조, 또 이 퍼커션이스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데 자주 많이 놀러와 주세요.